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그런 시원한 말씀을 더 좋아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머리 조심하시고요. 네. 어머니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네, 대한민국이 아 대통령 능력도 못 되고 자질도 없고 무슨 그 무책임한 그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이 일을 잘해야 우리 국민이 사는 게 편할 것 아닙니까? 어? 자기 장모 자기 부인 어 김건희 그 잡지라는 여자 어 자기 저도 맞습니다. 어 자기 집단이 어 이 나라를 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애를 분노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잡아먹자고 어 유튜브에 나 테레비전 보다라 유튜브를 밤새도록 저녁 12시간 하도록 봅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하고 김건희하고 나옵니다. 앱속별을 치고 앱속별을 무인줄 알지요? 이제 딸이 자연에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싱크홀이 무거움이 떨어지면 그리 싹 밀어여가지고 싹 밟아서 흔적흔적 하나 돈에 조금을 인사 속이 시원하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저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예 농산에 농산에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서민의 민생을 지급시켜 서민의 세금을 갖다가 우리를 이렇게 흔들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때 재난도 어 서울에 가가지고 나서 정상에 있으면 거기서 안전까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가만히 잠깐해가지고 전화가 말해가지고 어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받아서 그게 안전감이 됩니까? 국민이 빈골에 빠져가지고 어 죽고 그러는데 지금 방에서 말이지 그건 지하의 연결하고 작방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을 이렇게 화를 나고 분노하게 만든 이런 무책임한 부릅니다. 무식한 인간이 대통령이라고 어째 그래 어머니, 나라를 다 부르십니까? 어, 나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윤석열이 뽑는 여자고 남자고 국민들 나이 많고 좋고 많은 사람 동그랗게 자르는 자기들 동그랗게 딱 당장 싸우리나라는 국민을 동그랗게 자르고 쟤를 더 강하게 하면 부위부위를 절단하고 부위부위를 닥쳐 처리가지고 윤석열이 든 그 사람들 어 나와서 우리한테 우리에게 면허감을 책임지고 어 용서를 하고 태국집도 저기를 해야 됩니다. 어? 그래 우리가 문정에 분노하고 그 민간 각자한 죄인들 땅에 분노하고 이거 우리가 억울해야 합니까? 어? 이 나라가 얼마나 자유민주로 다 이래 해놨잖아요. 그런데 검찰국을 30년을 짓떠진 그 집회하는 검찰 그걸 이상민이가 만들어가지고 한동훈이 오른발 왼발은 이상민 서울서 해갖고 서울서 저기 윤석열이가 지금 좌우하고 어 저기 법을 없는 법도 100개를 더 얹어가지고 지금 한다고 딱 논쟁을 안 합니다. 어 그래서 너무 기가 차고 너무 분노하고 억울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내가 나이가 70 넘었는데 이렇게 분노하고 저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더러운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루속히 하루빨리 우리 국민이 뭉치고 시민이 뭉쳐서 저 윤석열이 저 김건희로 두 인간 가짜가 인간자가 눈동자를 꺼내려가지고 땅으로 두자 우리가 피나는 자 우리가 피나는 기쁨은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치고 보다가 선생님 얼마나 정성을 하는데 한번
것이고 실제로 될 것입니다. 오늘 아들하고 지금 악수된다고. 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둘이 뭉치고 하나둘이 뭉치면은 그 수많은 정의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뭉쳐가지고 한석이 할 말이 저 놈들을 저 무서운 곳이 무책임한 인간을 꺼내려야 우리가 잠을 드나이자고 슬퍼하고 기쁨도 누리고 우리나라 우리 나라가 부강하면은 우리 가정도 좋다 좋잖아.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김기민 내려왔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아, 자, 어머니, 아까 한 5시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